돌연 인도 방문 이후 유류비 이 휴발유 값이 말이죠. 비행기에 들어가는 이제 특수 휴발유가 따로 있습니다만 그 비용이 2천만 원이 증가를 했다. 이런 의혹이 있습니다. 그 내용 알아봅니다. 최 기자. 네, 이 순방을 다녀온 이후에 정부의 전용기 계약서가 수정이 됐다. 이 내용이 파악이 된 건데요. 갔다 와서 수정이 돼요? 네, 사후에 계약서를 수정했다는 아, 네. 거죠. 이 수정 전후의 계약서를 모두 입수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추가 운항 비용으로 2천만 원 가까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인도 순방 이틀 전인 2018년 11월 2일에 문체부가 대한항공이 작성한 대통령 전용기 공군 2호 비용 계약서를 냈는데요. 여기에는 하노이를 경유하는 인도 방문 일정으로 총 금액이 2억 1천만 원가량이었습니다. 문체부는 김정숙 여사의 3박 4일 인도 순방이 흐른 뒤한 13일 정도 지난 이후에 대한항공과 계약을 다시 체결하게 되는데요. 공식 방문지에서 400km가량 떨어진 타지마할이 들어있는 아그라로 가는 운항 일정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1천만 원 상당의 유류비를 포함해서 해외 운항 지상지원 서비스 등을 포함시켜서 모두 2천만 원 가까이 늘어난 금액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렇군요. 장현주 위원장께요. 그렇다면은 이제 그 문체부하고 대한항공이 예초에 이 계획 뭡니까? 계약을 맺을 때는 타지마할 방문이 아예 없었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문서만 봤을 때는 그렇게 해석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만 타지마할이라는 장소는 사실 인도에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곳이고 또 네. 상징적인 장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정상급 인사가 인도에 방문했을 때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것, 또 자연스러운 외교 일정이 하나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그 청와대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인도 방문 중에 타지마할 일정이 있었던 것 자체가 인도 측의 요청이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사실 국가 정상이 인도에 방문했을 때 이렇게 타지마할 가는 것, 물론 의혹이 있다면 살펴봐야겠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인정은 하겠지만, 네. 적어도 타지마할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자연스러운 외교 일정 중에 하나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측면도 고려돼야 될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한 시청자는 이런 댓글을 또 주셨더라고요. 가령 예를 들어서 프랑스 파리에 있는 에펠탑이라고 한다든지 또는 뭐 로마에 있는 콜로세움 또는 이 인도에 있는 타지마할 이런 데는 별도의 홍보가 필요 없다. 따라서 저기가 굳이 뭐 외국의 누구 유명인사를 그쪽으로 모셔서 홍보를 하려고 애썼을 그런 이유가 있겠느냐 뭐 이런 말씀도 있던데요.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당시 김정숙 여사는 공군 2호기에서 기내식을 먹었고 인도에 도착해서는 인도 외교장관을 만났는데 그 외교장관 만났을 때의 장면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Really wanted somebody higher to participate in the debates of Ayodhya. But that time I could not imagine that he would be so gracious that he would personally be present. 혼자 남편 없이 이렇게 처음 나서는 길이거든요. 모디 총리님께서 디왈리 축제에 주빈으로 왔으면 좋겠다. 그러고 사실은 이번 일이 촉발되고 있는 것은 남편인 문재인 전 대통령 때문입니다. 문전 대통령의 회고록에서 당시 김정숙 여사의 인도 방문이 최초의 영부인의 단독 외교라고 치켜세웠고, 민주당은 셀프 초청 논란에 대해서 당시 인도 측이 초청을 한 것은 김정숙 여사였고 도정환 장관은 수행원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었는데요. 이것도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의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인도 측의 최초 초청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었고, 문재인 대통령이 바쁘면 아내를 보내겠다고 했기 때문에 인도가 최초로 초청한 것은 김정숙 여사가 아니라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었다는 것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도 장관은 정부 공식 수행원으로 동행한 것입니다. 자, 최재원 기자. 그래서 이제 36명의 방문단이 정부 대표단 공식 명칭은 그렇더군요. 그런데 여기서 단장이 누구고 수행원이 누구고 이건 매우 중요한 거 아닙니까? 네, 단장은 도종환 전 문체부 장관이었고요. 김정숙 여사 직책은 특별
특별수행원이었습니다. 네. 이 2018년 인도 방문 당시에 김정숙 여사와 함께했던 정부 대표단의 명단을 확인해 보니까요. 말씀드린 대로 단장에는 도종환 당시 문체부 장관이 이름을 올렸고 그 밑으로 김정숙 여사의 이름이 적혔는데 그 직책은 정부 대표단 특별수행원 자격이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이 인도 측에서 김 여사를 공식 초청한 그러니까 영부인 단독 외교다 이렇게 주장한 점을 감안한다면 다소 이상한 직책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이 공식 수행원은 주 인도대사 부부였고 김 여사는 특별수행원 자격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 출신 관계자는 여사의 공식 직함이 없기 때문에 특별수행원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저도 또 알아보니까 영부인은 실제로 정상 외교에서는 대통령 다음 그러니까 장관보다 높다고 합니다. 네. 정상회담을 벌일 땐 그런데 우리 법에서는 영부인에 대한 법적 직위가 없기 때문에 공식 수행원 자격은 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당시에 인도에서 허왕후 기념공원에서 이제 헌화를 하고 돌아오는 사진 같은 걸 보면은 김정숙 여사가 서너 걸음 앞에 걷고 그 다음에 도종환 문체부 장관은 뒤에서 수행하듯이 걷는 장면을 사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러나 공식적인 그 자격으로 보건대 도종환 문체부 장관이 단장이었고 이제 김정숙 여사는 수행원인데 앞에 특별자가 붙은 특별수행원이었다 이렇게 돼 있고 아마 인도 정부에서도 김정숙 여사를 더 VIP 대접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수행원 자격 이 김정숙 여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청와대에서 대거 인력이 동원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처인 문체부보다 청와대에서 갔던 그 인원이 더 많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다 남아있는데요. 그 내용 좀 보겠습니다. 최 기자. 예, 앞서서도 잠깐 설명을 좀 해드린 바가 있지만 당시에 이제 대표단으로 파견된 인원이 총 45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와 관련된 인사 직원들만 모두 27명이 동행했다 이런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 소속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대통령 비서실이 11명이고요. 안보실이 2명, 또 경호처 직원들이 14명이 투입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시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제 사절단 자격이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설명을 내놓긴 하는데 다만 이제 이 인력 운용을 함에 있어서 문체부 예산이 대거 들어갔다는 점, 청와대 인력이 대거 투입되는 일정이었는데 문체부 예산을 유용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도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